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고3 수험생 여러분, 국어영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 이제 벌써 300일이 됐잖아요. 이제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65일이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말고사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지금 못 가고 있던 상황에서 벌써 이미 3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뭘 준비했냐면, 그 남은 300일 동안 어떤 학습 계획으로 구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일 동안 정말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도 가야 되고,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고3이라고 하면 구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소재거리, 내가 구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소재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출문제고, 하나는 EBS 교재예요. 하나는 EBS 교재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EBS 교재가 이제 연계율이 원래 70%였던 게 50%로 줄어요. 이제 70%가 50% 준다는 게, 사실은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함의 체냐 화법과 작문이야를 선택하는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70%라 그러면,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엔 한 6, 7지문 중에서 최소한 5지문 정도가 EBS 교재에 있는 게 연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자신 있게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작품을 알고 있으니 조금 덜 읽어도, 좀 더 빨리 읽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까지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계율이 50%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연계율이 주니까 내가 EBS 교재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EBS 교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수능준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출문제와 EBS 교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건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EBS 교재를 풀지 말아야지가 깔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기 싫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EBS 교재를 오늘 올해 안 볼 거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분명 EBS 교재를 풀기 싫은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풀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 양이 많은 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선택과 집중이란 이름으로 그냥 그걸 쳐내버리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3 수험생들이 1년 동안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버려야 될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풀어야 됩니다. 모두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이게 있어요. 올해는 이제 EBS 교재가 아마 1월 28일부터 강좌가 올라온다고 하니 그 주차가 되면 아마 교재가 시중에 나올 텐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수능 특강은 교재가 국어 같은 경우는 세 권이 나왔어요. 독서 따로, 문학 따로,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까지 따로. 그런데 올해는 지금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게 됐으니까, 올해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문학 따로, 독서 따로, 언매 따로, 화작 따로, 이렇게 네 권이 따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그 중에서 반드시, 자, EBS 교재부터 먼저. 자, EBS 교재는 일단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 들어가는데,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 우리 연계교재인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수능특강은 아마 4권 정도로 처리돼서 나올 것 같으니 그 4권 중에서 일단 문학교재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이게 1번입니다. 이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문학교재는. 문학교재는 왜 봐야 되냐? 작품이 50%가 나오든 30%가 나오든 연계가 된다는 사실은 시험 범위가 여기에 있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교재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독서교재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 독서교재는 왜 봐야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 독서교재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발매가 되는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은
실제로 EBS 교재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매되었던 EBS 수능특강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이 엄매나 화장은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학교에서 내신으로 들어가면 볼까? 여기는 이 엄매와 화작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과고 독서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엄매와 화작은 굳이 얘를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얘는 그럼 이렇게 치우고. 자, 그러면 여기는 EBS 교재를 왜 보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EBS 교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 수능 시험 날 가서 보게 될 지문의 50%가 EBS가 연계가 돼요. 그러면 문학은 왠지는 이해가 가시죠? 시는 그게 다기 때문에 EBS 교재에 있는 그대로,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소설은 그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나오나 주인공은 동일하니까 내가 이 소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감상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뭐 어떻게 할 거니까. 그래서 EBS 교재에서 여기 있는 이거 할 때 시가 문학은, 시는 되도록이면 EBS 교재에 있는 작품의 주제 그리고 그 시의 표현상의 특징 요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두셔서 내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내신 공부 생각한다고 좀 어려운 작품,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쉬운 작품이고 1, 2학년 때 내신으로 봤던 작품들까지는 굳이 다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여기는 이 시의 주제와 표현 요런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그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이 일치, 몇 군데가 일치할 수는 있어요. 앞이 자르거나 뒤를 자르거나 해서 일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 소설은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에 나오는 작품의 인물 관계, 그러니까 특히 주인공과 그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정도를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줄거리, 여기 있는 이 작품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아마 연계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문학은 내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나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셔야 연계 교재, 우리가 연계빨이라고 하죠. 연계빨. 그런 연계빨을 받아가지고 시험 시간에 조금 더 시간도 단축하고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용이하게 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엔 내가 알고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지식이 내가 풀 문제의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문제는 독서인데 잘 보세요. 여기는 이 독서 지문을 EBS를 교재를 봐야 된다는 건 뭐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선배들한테 분명 얘기 들었을 겁니다. EBS 독서 봐봐요. 의미 없어. 어차피 지문이 새로 써지는 거기 때문에 연계를 느낄 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에 뭐가 있었냐면 박재가의 북학의라는 고 글이 있었습니다. 홍대용인가? 아닌가? 네, 갑자기 지금 좀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박재가의 글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갑니다. 출제진으로. 그러면 들어가면 그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했던 분야의 글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 찾아요. 이제 연계율이 50%로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찾는 이제 빈도수는 좀 줄긴 할 건데 어쨌든 찾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아마 들어갔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조선시대 실학을 연구하시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글을 수능에 출제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가 오류 나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면 이제 봤더니 실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봤더니 수능특강에 박재가 있고 수능완성에 홍대웅이 있더라. 그러면 얘를 소재거리로 써야지 하고 건져요. 그리고 이제 뭐하냐면 그와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을 평가원에서 달라고 하고 그 서적을 받아와서 충분히 글을 읽어보고 검토한 다음에 지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수능시험지에 실어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소재거리는 수능특강에서 가지고 온다. 소재거리는 수능완성에서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박재가가 A라고 주장했다고 칩시다. 수능특강에 그 A 주장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A 주장은 결국 수능시험에 그게 반영이 된다면 주장이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글의 구조라든가 예시라든가 어떤 내용의 선별 과정에서 들고 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래서 EBS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 박재가의 주장의 일부는 분명히 거기에 있고 그 내용이 수능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과 성향의 친구라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과학 지문은 자신 있는데 철학자만 나오면 소름이 돋아. 근데 수능 특강에 봤더니 칸트라는 사람이 나오고 스피노자가 나오고 데카르트가 나와요. 이 사람들 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인데 뭐 처음 들어보게 했겠냐마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인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놈 미쳐라. 어? 그러면 그 사람 그런 학생은 칸트가 어떤 사람이고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고 스피노자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는 그 본문 지문에 써져 있을 테니까 그걸 뭐 한다? 배경 상식화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수많은 인강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방법을 믿고 따라해보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고 독해하는 거, 아유, 좋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경 지식 없이도 글을 읽고 배경 지식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아요. 글을 읽는데 배경식이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신속하게 문제를 접근하고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독서 지문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푸는 문제집,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냥 푸는 문제집, 거기에 플러스 뭘 하기 위한 용도냐면 나의 배경 지식을 늘려주는 배경 상식을 늘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해야 되지만 문학은 독서는 지문의 내용을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에 나왔던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더라 그 글에 나왔던 과학적 이론이 어떤 이론이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거 어려웠던 거 위주로 해서 좀 정리해 두면 얘들은 어떤 경제적 현상이 어떤 인과관계에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경상식화해 두시면 아무래도 그것이 연계돼서 문제가 나올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이 독서는 내가 배경지식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EBS 교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됐죠? 그래서 EBS 교재는 요 용도로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야 되는데 EBS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건 알겠는데 결국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글 읽기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문제 풀이는 결국 기출문제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EBS 교재는 우리가 나올 지문에 대한 연구라면 이 기출문제는 여기는 이 기출문제는 문제 유형이나 글 구성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독해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기출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도 좀 탐구하시고 문제 풀이법도 좀 정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기출문제를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기출문제집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재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죠. 문학과 독서가 따로 나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학과 독서가 따로 나오는 문제집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연도별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해 수능 1번부터 45번 이해 6월 평가원 1번부터 45번 자 이 제재별과 연도별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무작정 기출문제 뭐가 좋다더라 얘들아 잘 들어봐 기출문제는 무슨 문제집을 사도 문제는 똑같아. 자, 중요한 건 해설인데 해설이 뭐가 좋다? 사실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해설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공부를 방해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알겠죠? 답의 근거를 찾고 문제풀이의 방법을 찾고 지문의 독해 방법을 찾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 해설지의 몫이 아니라고. 해설지가 뭐가 좋다? 가장 좋은 거 그냥 EBS 홈페이지에 가면 EBS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해설지가 있어요.
한국교육과정 평가 홈페이지에 가면 시험지와 답안지밖에 없지만 EBS 홈페이지에 가면 오늘 뭐 EBS 무슨 이렇게 뭐 광고해주는 사람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 EBS하고 전혀 상관없어. 뭐 EBS에서 뭐 돈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EBS 홈페이지에 가면 매해 기출 문제마다 해설지를 올려놨어요. 그것도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왜 답이 되고 안 되는지 다 써놨어. 근데 굳이 돈 주고 무슨 해설이 좋은 걸 사. 그러니까 해설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출문제가 효율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인 거야. 나는 연도별로 사는 걸 푸는 걸 좋아해. 나는 제재별로. 그런 친구들은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푸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얘는 전반기, 얘는 후반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전반기에는 기출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하기에는 제재별로 돼 있는 게 연습하기가 좋아. 왜냐하면 기왕에 내가 시를 읽기 시작한 김에 시와 관련된 지문을 연달아 풀어야 어쨌든 연습도 되고 문제 유형도 익숙해지겠지. 그래서 전반기에는 되도록이면 기출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제재별로 되어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건 후반기에 시간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냥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하나 풀어봐. 선생님, 저는 전반기에 제재별로 되어 있는 걸 다 풀어봐서 답도 다 기억나고 하는데, 얘들아 잘 봐. 답이 기억나는 게 모든 문제가 답이 기억날 리도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시간을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푸는 순서도 한번 바꿔봐야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순서도 한번 바꿔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재별로 풀 때 이 지문은 쉬웠는데 이 지문은 어려워. 그런데 한 회차로 들어가면 그 난이도가 지문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 그런 난이도에 대한 나의 적응,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걸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몇 년치를 푸나요? 되도록이면 많이 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개년에서는 최소한 5개년, 많게는 10개년 이상은 여러분이 푸셔야 된다. 5개년에서부터 10개년 이상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수능과 6구 중에서 6월 9월 평가원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무조건 수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수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위주로 해서 되도록이면 방학 동안에 이 방학 동안에 좀 끝내시고 내용도 정리하시고 기출도 분석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1월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말이고요. 2월이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11월입니다. 자, 1년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써 1월달도 다 끝나가고 있죠, 그죠? 빨리 공부 시작하세요. 제발 빨리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한 분기점들을 표시할게요. 여기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까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이게 학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5월 끝나고 6월로 넘어갈 때 뭐가 있냐면 6평이 있지요. 그 다음에 7월 중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 넘어가는 이 시기에 9평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수능으로 갑니다. 진짜 얼마 남았지? 얘들아, 진짜 얼마 남은 거야. 빨리 공부 시작해.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기출문제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가 있고 EBS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건 여러분의 현실에 가장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 기출문제를 풀다가 EBS 교재가 나오면 EBS 소양 교재랑 기출문제를 열심히 같이 풀어서 6평도 보고 9평도 보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 한번 생각해봐. 작년에야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는 날보다는 안 간 날이 훨씬 더 많았어. 거의 격주로 갔잖아, 그지?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백신도 나오고 게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학교를 부를 거란 말이야. 고3은 무조건 학교를 부를 거야, 수업 일수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지금 나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시간이 많겠지만 3월달 개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습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많아봐야 6시간이야. 왜냐하면 수업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딴 거 할 거야? 수업 시간에 문제 풀 거냐고. 수업 선생님 수업 들어야지. 게다가 또 중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또 껴있어요. 게다가 주중에 주말에 학원들을 갑니다. 여러분의 자습 시간은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니야.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고 인강을 듣고 거기다가 EBS 교재까지 한다? 얘들아, 국어만 할 거니? 국어만 할 거냐고. 안 할 거야? 수학, 영어 안 할 거냐고. 지금 내가, 나는 국어 선생님이지만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사탐도 과탐도 해야 돼. 그렇지 않냐고. 근데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할 거야? 막연히 그런 계획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계획은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잘 봐. 일단 지금 요 시기에 언제는 요 시기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이 시기에 수능 특강이 발매가 될 거예요. 수능 특강이 발매가 될 거야. 그런데 수능 특강이 발매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요쯤 가서 요쯤 갈게요. 여기는 이 6월 중순쯤에 6월 평가원 끝나자마자 바로 수능 완성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됐죠? 수능 완성이 나올 거야. 자,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요 분기점에서 수능 특강이 발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편 끝나면 수능 완성이 나올 건데, 수능 완성은 2학기로 미루자. 수능 완성은 1학기 내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일단 기출문제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반기, 자, 여름방학 전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도록이면 기출문제는 뭐가 좋으냐면, 연도별로 돼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름방학부터 이렇게 하반기에는 연도별이 미쳤구나 내가. 제재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연도별이 좋아요. 연도별이 좋아요. 됐죠? 자, 그러면 제재별로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문학과 독서가 따로 있는 걸 이제 구입을 하셔야 돼. 이미 지금 기출문제집을 선생님 저는 연도별로 구입했는데 어떡하죠? 연도별로 구입한 친구들은 어차피 2학기 때 해야 되니까 잠깐 미뤄. 괜찮아. 잠깐 미뤄도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재별로서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 많지가 않으냐면 학기가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EBS 교재를 봐야 돼. 이건 숙명이야. 왜일까? 한번 생각해봐. 왜일 것 같아? 왜 학기가 시작되면 EBS 교재를 봐야 되는 게 숙명일까요? 그래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대부분 다 과목별 이름을 했을 텐데, 물론 이건 학교마다 사정은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이 대치동에서도 몇몇 개 학교는 3학년 올라가서 수능 특강을 쓰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3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다 수능 특강을 내신 교재로 씁니다. 뭐 제목은 화법과 작문이라고 돼 있는데 수능 특강 뭐, 제목은 언어와 매체라고 돼 있는데 수능 특강 뭐. 여기서 언어와 매체한다고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만 본다는 뜻이 아니야. 문학도 보고 독서도 볼 거라고. 지금 내 말 이해 돼? 그래서 어차피 학기를 들어가면 수능 특강을 해야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잘 들어봐, 기출문제는 이 시기에 빡세게 해야 돼. 여기는 요 시기에 2월 말까지 기출문제를 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돌리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공통과목이라 문학은 한 둘에서 세 지문, 그 다음에 독서를 마찬가지로 둘에서 세 지문 정도를, 여기는 이걸 매일매일 여기는 이 두 친구를 거의 매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따로 뭐 지금 이제 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가는 학원을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는 친구들이야 수업이 많아서 어쩔 수 없지만, 혹은 또 예체능 중에서 우리 미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텐투텐이죠, 그죠? 방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친구들은 이걸 다 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평범한 친구들은 문학 둘에서 세 지문 정도를 끝내세요. 그러면 날짜가 지금부터 한 달 남았으니까 자, 30일 남았어. 그럼 매일매일 요렇게만 끝내준다면 문학과 독서를 적게는 60지문, 적게는 60지문, 많게는 90지문 정도 볼 테니 아마 5개년은 넉넉히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5개년은 넉넉히 끝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매일매일 두세 지문씩 한 30일간 꾸준히 문제를 푼다. 자, 그 다음에 학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학기로 들어가는 거야. 학기로 들어가면
문학은 어쨌든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학들을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걔는 연계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는 반드시 연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름방학 때까지는 문학보다는 기출문제는 독서 위주로 진행하시고 얘를 두 지문에서 세 지문까지는 매일매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 없다니까. 내가 너의 처지를 잘 알아. 매년 고3들 하면 이렇게 얘기해주잖아. 막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래. 그래서 이 독서를 매일 한 지문씩 꼬박꼬박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자료인 거지. 읽기 자료. 그래서 감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지문씩 또박또박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됐습니까? 기출문제를 요렇게 풀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학이 시작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학교는 이제 끝난 거야. 거의 2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 자습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 조절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줄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되도록이면 연도별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얘기해서 여기는 3월부터 7월까지는 절대 기출문제를 많이 하지 못한다. EBS 교재를 해야 된다. 선생님 저는 내신 준비할 거 아니라서 수능특강을 굳이 아니라니까 수능특강 봐야 된다니까 안 볼 수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능특강으로 갑니다. 2월달에 수능특강은 나와 있으나 이 기출문제를 되도록이면 주력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기출문제 좀 더 주력하셔서 이 기출문제에 포커스 맞춰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게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여기 EBS는 제가 좀 시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요렇게 지금 요게 제가 3월 4월을 요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각 달마다 분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잘 봐라잉. 여기서부터 이 시기는 아직 내신 준비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3월달은. 그렇지?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개학하자마자 우리 잘 알다시피 바로바로 수업을 막 즉각즉각 아주 빠른 스피드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시기에는 뭐 해주느냐 하면 이 수능특강을 분야별로 차례대로 문제를 풉니다. 차례대로 푸세요. 제가 알기로 잘 들어봐. 하루에 차례대로 푸는데 아까의 공부를 요걸 하던 걸 이대로 넘어왔어. 그러면 독서는 매일 한 지문씩 하되 여기서 문학을 하루에 한 세 지문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독서를 하루에 한에서 두 지문 정도 기출문제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3월달 한 달 동안 내내 꼬박꼬박 요렇게만 하면 잘 들어봐. 지금 수능특강의 한 절반 정도를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제 수능특강 교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요 정도로 학습한다면 얘들아 이 정도 학습은 가능하잖아. 매일매일 다른 거 뭐 내가 지금 뭘 하라 그랬니 뭘 풀으라 그랬니 기출 준 만큼 뭐로 간다? 수능특강으로 간다. 기출을 줄인 만큼 어디로 간다고? 수능특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수능특강을 매일매일 저렇게만 해주면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오늘은 못하고 내일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만 해주면 이때쯤 되면 대충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끝낼 수 있어. 진짜야. 정말이야. 매일매일 꾸준히만 하면 한다고. 그래서 이때는 뭐만 하냐면 그냥 문제풀이만 하세요. 정리하지 마시고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제 뭐 시기야? 그렇지, 4월 말이니까 기말 중간고사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맞추어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내용들을 이때 가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시의 주제 찾아라,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라, 소설의 어떤 인물의 관계를 찾아라, 줄거리를 읽어봐라는 것들은 이 시기 하는 거야. 왜? 어차피 중간고사 해야 되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 정리하는 거야. 그 범위에 맞춰서 정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정리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덜 푼 게 있어. 그러면 그때 몇 질문은 더 풀면 되겠지, 그지? 내가 풀지 못한 범위 내에서 만일에 나오면 더 풀어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더 풀어보시고 자, 이제 이 시기야. 6평 전까지. 이때 남은 진도를 마무리합니다. 남은 EBS 교재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잘 들어봐. 이 6월 평가원의 시험 범위는 수능 특강 전범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특 전범이야. 야, 얘들아, 시험 보는데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는데 안 보고 시험 볼 거냐고. 야, 중간고사 때 시험 준비 뭐 내신 범위 다 안 하고 볼 거냐고. 그래서 잘 들어봐. 3월달에 매일매일 꾸준히 요 양을 때리고 5월달에 남은 진도 하면 대충 EBS 수능 특강 정말 다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했다? 꾸준함이 중요한 거다. 꾸준함이. 그래서 이때도 문제집이라 생각하고 문제풀이 하세요. 만일에 정리가 가능하면, 이때 정리가 가능하면 정리도 하는데 일단 거기 있는 걸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 풀어놓은 다음에 6평을 보시고 6월 평가원 정리는 정리대로 하겠지. 그런데 이 시기가 다시 또 뭐니? 그래, 기말고사 범위야. 그래서 이때는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정리하세요.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 정리하고 기말고사 범위 정리하고, 어차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수능이지 6월 평가원은 아니거든. 일단 6평은 최소한의 공부만 해놓고, 일단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 공부를 해놓고 중간고사 정리, 기말고사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이 방학 시기, 지금 요 시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시기에 지금 계속 수능 특강 얘기하는 거야. 수능 특강의 남은 범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수능 특강 1회독이 끝나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길게요? 여러분이 책 받아봐라. 정말 두꺼워. EBS 교재 정말 두껍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남은 범위를 정리하면 얼추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니? 자, 이렇게 돌리는데, 자, 이제 문제는 남은 범위를 정리하는 건 정리하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문제는 그 전에 다 끝날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7월과 8월 시기에 뭘 하냐면 수능 완성을 들어가야 돼. 아, 선생님, 수능 완성은 또 괜찮아. 아직 수능 완성 안 봐서 모르지. 수능 완성은요, 실전 모의고사 대충 한 6회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실무, 실전 모의고사 6회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회씩 풀어도 방학 전에 끝나요. 그리고 잘 들어봐. 그리고 여기는 이 9평은 앞에서 했던 이 수능 특강 전범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수능 완성 전범위도 여기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야 돼.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얘는 매주 1회씩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1회를 풀고 난 남은 날, 이 수능 특강을 정리할 때 마찬가지로 수능 완성도 함께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남은 날 있잖아. 왜? 매주에 한 회씩 풀고 나면 남은 6일 있지, 그지? 그래서 남은 6일간 풀었던 첫 회, 수능 특강 남은 범위를 정리하면서 풀었던 그 첫 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 그러면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대로 연도별로 풀고 수능 완성대로 회차별로 풀면 일주일에 모의고사가 2회 정도 되는 거야. 기출 한 회 풀고 분석, 수능 완성 한 회 풀고 분석.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기야. 그러면 이제 수능 때까지 요렇게 수능 특강과 여기는 이 수능 완성을 뭐 해주냐면, 요 두 시기에 뭘 해주냐면 이제 앞에서 정리가 다 끝날 거예요. 정리가 끝난 것 중에서 난이도가 높고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복습하시는 거야. 한 바퀴 더
복습 한번 더 해보시는 거야. 난이도가 높고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먼저 복습을 하세요. 거기에 이제 뭐가 끼냐면, 거기에 요 시기에 이제 거기에 뭐가 끼냐면 이때 실전 모의고사가 하나 낍니다. 왜 시중에 그런 거 있잖아. 뭐 들어봤죠, 그죠? 이강 모의고사네, 상상 모의고사네, 바탕 모의고사네, 뭐 여러 모의고사들이 있지, 그죠? 한수 모의고사네. 그 모의고사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본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학원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경로든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여기 실전 모의고사를 해주면 되고, 실전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회 내지는 두 회 정도, 한 회 정도, 두 회 정도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년은, 자, 여러분의 1년이야. 여러분의 1년은 이런 순서와 이런 커리큘럼으로 나가셔야 최대한 효율적으로 EBS 교재와 기출문제를 다 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방학 이 시기에 정말 빡세게 기출문제를 받으셔야 나중에 2학기 때 기출문제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이 시기에 너무 느슨하게 버리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남다니까. 얘들아, 수능 시간이란 건 절대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게 제깍제깍 간다니까. 제가 고3 친구들이나 우리 재수생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의 날짜감이란 하루하루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앞자리가 사라지는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해? 자, 예를 들어서 D-299라고 치자. 오늘이 지금 정확히 D-299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앞자리가 사라지는 느낌이라니까. 이렇게 앞자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야. Nope. 그래서 어느 순간 봐도 훙훙훙 D-9일 다음 주에 시험. 무슨 만식이 됐어? 그렇게 될 테니까 되도록이면 요 시기별로 연도별로 요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요게 선생님이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때 중간에 인강을 끼던 뭐 학원 수업을 끼던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건, 잘 들어봐, 누군가에게 수업을 듣고 따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명심해야 될 건,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의 양을 충분히 풀어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선택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유불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언제 하냐. 언어와 매체는 지금 이 방학 동안 하셔야 돼. 개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화법과 작문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야. 대신, 자, 언어와 매체하고 화법과 작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주로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면 5월, 8월, 그리고 10월이야. 5월, 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야. 5월, 8월, 10월이야. 왜? 그렇죠. 중요한 시험에 한 달 전에 집중적으로 개념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를 평상시에는 문학과 독서 위주로 하시다가 5월과 8월과 10월에 중요한 시험을 한 달여 남겨놓고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얘는 품만큼 늘어. 진짜야, 품만큼 늘어. 일단 문학과 독서가 돼주지 못하면 어차피 선택 과목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요 과목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5월과 8월과 10월에 여기는 이 중요 시험 한 달 전에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일단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기출을 뭐 분석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특히나 오답 정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 오답 정리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기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EBS 교재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틀렸던 문제를 해설지 보고 납득하면 안 돼. 그건 오답 정리가 아니야. 왜 거기서 설득을 당해?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래서
국어에서 오답 정리를 하는 방식은, 오답 정리는 일단 지금 제가 말하는 요 방식대로 해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첫 번째 1번. 일단은 문제를 풉니다. 문제풀이를 하세요. 자, 이때 문제를 풀 때 전반기에는 굳이 시간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잘 들어봐. 나봐. 얘들 잘 봐.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수능 가르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히 1등급 나온 애가 만점 맞기 위해서 가르치는, 만점 맞기 위해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만점을 맞아야 되니까 다 해야 되겠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 친구들은, 잘 들어봐. 3등급, 4등급, 5등급 친구는 내가 장담하건데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 만일에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시간이 남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를 찍었거나, 뭔가를 대충 읽거나, 뭔가를 대충 했겠지. 원래 3등급, 4등급, 5등급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요. 한 지문 이상은 무조건 후덜덜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냐? 자, 봐.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스스로 시험 시간에 더 빨리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잖아. 풀 때 서두르게 돼. 계속 서두른다고. 문제를 풀 때 딱 이렇게 막 받쳐서 풀면 되는데 계속 서두르니까 여기는 이 지문을 빨리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내용이 스킵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는 거야. 자, 구옥문학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공부의 첫 번째 첫 단계는, 이 모든 공부를 할 때의 첫 단계는 시간이 아닙니다.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점수를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의 문제예요. 국어 점수 올리고 싶으세요? 그럼 정확도를 키우세요. 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 지금은 이제 기준이 좀 달라졌지만 작년 수능을 가지고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들어봐. 화작문까지가 15문제야. 그 다음에 문학이 15문제야. 이제 올해는 바뀌어. 올해는 바뀐데 내가 일단 내 입에 착착 붙는 작년 수능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독서는 15문제야. 그러면 15문제가 있다고. 점수 몇 점은 33점, 34점, 33점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 문항수가 동일한데 점수가 다를 리가 없잖아. 자,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 나는 독서를 안 풀 거야. 어? 80분 동안 여기는 이 파트만 풀 거야. 그러면 30문제를 푸는 거야. 야, 80분에 30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잖아. 지금 내 말이 이해 돼? 그래서 80분에 30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정말 천천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서 여기까지 다 맞았다. 점수 몇 점, 몇 점? 67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거기에 이 독서 문제 중에서 시간을 안 드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뭔지 알잖아. 그래,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 두 문제 맞으면 4점이에요. 이해돼? 그 다음에 남은 독서 문제를 한 번으로 쭉 밀었다고 치자. 진짜 극단적으로 그냥. 어? 몽땅 다 3번으로 밀었다고 칩시다. 3점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3 하면 점수가 몇 점 나오냐? 확률적으로 최소 4점은 나와요. 그럼 점수 몇 점? 75점. 대략적으로 3등급 정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우리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어의 기본 점수는 75점이다. 여기서부터 국어는 시작되는 거다. 이때 내가 독서를 한 지문 더 풀 수 있었어? 거기까지만 맞으면 두 지문은 다 틀려도 돼. 확률적으로 표현해서 다 틀려도 돼. 그 지문까지만 다 맞으면 80점 초반이 나와요. 그러면 2등급입니다. 아니, 점수 받는 건 별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푼 데까지. 이해가 돼? 내가 푼 데까지 틀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점수는 나온다. 지금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정확도를 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응? 정확도를 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도를 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 꼼꼼한 오답 정리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정확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문제를 풀어서 채점을 해요. 그러면 채점할 때 이때 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고 틀리고만 해.
선생님, 저는 한번 채점하면 답이 다 기억에 남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두세 지문을 풀었을 거 아니니 그러면 옆에 연습장을 꺼내두고 거기다 답을 쭉 써봐. 거기다 답을 쭉 쓴 다음에 거기다 채점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답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답이 기억나는 가장 큰 이유는 틀리자마자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문제의 정답을 봐버려. 그러니까 답이 기억나는 거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고 틀리고 표시한 다음에 채점을 하세요. 안 되면 연습장 같은 데 옮겨. OMR 카드에 마킹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채점을 해두고 두 번째, 틀린 문제를 다시 풉니다. 틀린 문제를 무조건 다시 풀이하세요. 사지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채점을 합니다. 한 번 더 채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내가 틀려서 다시 푼 문제는 반드시 원래 했던 답은 답이야, 답이 아니야? 원래 했던 답은 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닌 이유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한 답은 보통 우리가 두 번 풀면 국어 문제는 다 맞거든? 왜? 국어 문제는 둘 중 하나가 겁나 많아서 그래. 얘 아니면 얘가 답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푼다면 대충 맞을 테니까 그러면 얘가 답인 이유를 여러분이 반드시 뭐냐면 지문에서 보기에서 찾아서 써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찾아서 써보는 거야. 뭘 보지 않고? 해설지를 보지 않고. 제가 금방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해설지는 보는 거 아니라고. 절대 해설지는 보는 거 아니야. 해설지를 미리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찾아 쓴 이유, 그 이유가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기 위한 거야. 그때 가서 확인하면 돼. 그래서 이걸 찾아 써보시고 잘 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헷갈렸던 문제가 있어요. 에? 그럼 헷갈린 문제는 맞췄어. 헷갈려서 맞추긴 맞췄는데 내가 풀었던 문제의 정답과 내가 고민했던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답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얘도 고민했던 이유가 또 답이 아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얘를 내가 문제 풀 때 못 찾아서 그래. 얘를 찾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를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 쓴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해설지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유가 정확하게 맞는지, 여기 있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가장 중요한 거,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 문단 이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 그게 정확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정확도를 올려서 여러분이 이 문제마다 지문마다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에? 이런 것들이 조금 최대한 정리가 돼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답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1년 커리를 그렇게 잡으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구호 공부는 항상 수학보다 먼저 해야 돼. 얘들아, 내가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수학에 뒤로 가잖아. 잘 생각해봐.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수학보다 계획이 뒤로 가면 모든 과목의 자습은 수학한테 먹혀요. 뭐 왜, 우리 알잖아. 특히 이과 친구들 더 잘 알지. 오늘 수학 문제가 잘 풀려? 수학만 해. 오늘 수학 문제가 안 풀려? 수학만 해. 오늘 수학 개념이 잘 모르겠어? 수학만 해. 수학 개념이 너무 잘 기억나? 수학만 해. 계속 수학만 하다가 잠이 든다고. 국어는 짧게 끊어서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한다? 국어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두세 지문 정도를 풀고 그렇게 자습을 한번 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00일을 맞이하여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오답 정리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공부 방법인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300일 동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정말 잘 봐서 내년에는 이런 영상 보지 않는 처지가 되도록 항상 새로운 영상도 좀 올릴 거고, 뭐 현장 강의든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든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곁에서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이 이제 3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300일밖에라고 하는 이유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